우스시라고 넌센스 퀴즈 모음을 잠깐 소개하면 어느 미국인 과학자가 우리나라의 고춧가루의 성분을 조사했더니 두 가지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눈물과 콧물이랍니다. 눈물의 씨앗이 무엇일까요? 눈곱이래요. 사람면 누구나 이 소리를 가장 많이 하는데 무슨 소리일까요? 숨소리. 음치의 3대 요소는 무엇일까요? 악보 무시하고 5기로 2절까지 부르고 청중 무시. 신경통 환자가 가장 싫어하는 악기는 피올라. 난 누구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은 누굽니까? 외국인. 양파 껍질을 계속 벗기면 뭐가 나올까요? 눈물. 매워가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 좋은 교회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좋은 교회. 예, 아직 3부에도 어린아이들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안 움직여요. 언제부턴가 보통 교회가 11시 타임이 피크 타임인데 우리는 9시 타임이 피크 타임으로 변했어요. 오늘도 저 위에까지 아래가 꽉 여기 지금 덤섬으로 비어있는데 꽉 차게 예배했어요. 오늘은 지난주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을 나누고 은혜를 받고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분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종교다원주의를 배격합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든지, 다른 종교에도 하나님의 신이 있다든지 하는 이 종교다원주의를 우리는 받아들이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이분만이 창조주고 이분만이 절대자고 이분만이 유일하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안 믿어지는 사람도 꼭 믿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 40장의 내용은 곧 이말 아수르의 공격과 바벨론의 침략으로 이제 포로 잡혀갈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오늘 본장에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뿐이 아니라 이방 열방들에게까지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신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의 길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중보자도 없다고 선포하시는 내용이 오늘 41장의 내용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을 우상을 섬기는 인간은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을 향해 우상과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이방인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과 우상, 양다리 걸치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과 세상, 양다리 걸치고 줄다리기 하는 사람들, 그래서 양다리에서 줄타기 하면서 유리한 쪽으로 치우치는 사람들, 신앙의 확고부동함이 없고 그리고 믿음의 결기가 없이 좌우로 치우치는 이런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과연 우상과 하나님, 이 둘 중에 어느 신이 참신이며 살아있는 신인가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상의 허망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상 숭배는 과거나 오늘날 인류에게 당면한 문제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열국을 향해 우상이 헛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때는 우상 숭배자였을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워낙 우상을 열심히 섬겼고 불교 숭배를 열심히 했던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말합니다. 하나님 믿기 힘들다고요? 예수 믿는 거 힘들다고요? 귀신 섬기기가 훨씬 더 힘듭니다. 우상 숭배하는 게 훨씬 더 힘듭니다. 귀신은 섬길수록 까다로워져요. 그래서 물건 하나도 마음대로 못 옮겨놨어요. 아무데나 못도 못 박았어요. 벽에다 대목 하나 받으려고 해도 이게 살이 뻗친 데가 어디로 돼 있는지 어디에 손이 있는지 이런 것도 따져 짚어야 못을 박을 수가 있었고 물건 하나 이동하는데도 마음대로 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절간에 열심히 다니고 우상 숭배했더니 귀신은 섬길수록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금방 부정 타가지고 가족 중에 아빠 눕거나 아니면 불의의 사고를 만나거나 이런 걸 우리는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경험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 동투 잡아야 되고 아니면 무당 데려다가 푸닥거려야 되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게 100번 쉽습니다.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수 잘 믿으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고. 백옥선 권사님이 남양 사는데 새벽기도 거기서 하면 돼요. 어떻게 5시 30분에 유튜브로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외출 어디 딴 데 가도 꼭 그거 틀어놓고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서울에 있는 장로님들이나 더 남양 이런 데 멀리 있는 분들은 항상 5시 30분에 와서 오늘은 누가 새벽기도를 인도했고 오늘 주제 말씀은 뭐였고 그리고 찬송은 뭘 불렀고 이렇게 해서 나한테 신고 보고가 들어와요. 처음에는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주고 뭐 별거 다 해주다 요새는 그것도 보는 게 이제 귀찮아서 확인만 하고 그냥 넘어가요. 답변 안 해주고 여러분 왜 우리가 못하느냐.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소홀히 하고 등한시하는 거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공예배를 마다는 난 이해가 안 돼. 그 사람들이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일까? 저는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공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뭘 알아서가 아니라 천당 지옥을 알아서가 아니라 아예 습관적으로 예배는 반드시 참석하는 게 원칙으로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때 목사였냐고요? 신학생 꿈을 꿨냐고요? 아니요. 신학교는 꿈도 꾸지 않고 목회자가 된다는 건 상상도 안 했던 때예요. 그래도 예배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공예배 빠지면 왠지 모르게 찜찜하고 거북하고 이래서 공예배를 생명처럼 지키면서 살아왔어요. 새벽기도 안 하는 사람 나 이해가 안 돼요. 그게 무슨 새벽기도예요? 5시 반 아침 기도해야지. 새벽기도는 적어도 4시쯤 해야 새벽기도라고 그러는 거야. 아니 5시 반인데 안 일어나는 사람 있습니까? 이건 죽으려고 환장한 거지 망하려고 환장한 거지. 5시 반인데 안 일어나요? 그때는 다 일어나야지. 아유 우리는 그쯤 되면 뭐 우리 어머니가 우상 숭배할 때도 얼마나 호통을 치는지 이놈의 자식들 일어나고 똥구멍에 해가 치미는데도 아직도 자빠야 자냐고 막 이러면서 호통을 쳐가지고 우리는 아주 자라날 때부터 새벽에 일어나는 게 훈련이 됐는데 그러다가 예수 믿으니까 이 리듬, 신체 리듬이 그렇게 맞춰졌어요. 새벽 4시 전에 자동으로 알람 안 맞춰도 자동으로 일어나. 자동.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를 습관화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는 일을 습관화해 보십시오. 왜 안 됩니까?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기도했다라고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러면 예수 믿는 거 하나도 안 힘들어요. 오히려 교회 갈 시간에 안 가면 이상하고 또 예배를 빠지면 이상하고 하나님이 예배 한번 빠졌다고 이놈 하고 저주하는 거 아닌데도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고 쑥스럽고 이런 양심이 있어야지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요. 이런 사람이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닐까요? 2절에 보면 하나님은 훗날 바사왕 고레스를 시켜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바벨론은 초강대국이었어요. 바벨론의 침략을 방어하고 공격을 면하기 위해서 주변 열강들이 연합군을 결성을 했습니다. 이것이 6절로 7절에 보면 이미 이들이 동맹을 결성하고 연합군을 결성할 것을 하나님은 보셨어요. 지금 이 시기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는데 포로로 잡혀가서 있어질 일들을 하나님께서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태초부터 계획하셨고 진행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라고 그랬어요. 태초부터 마지막까지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은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요 그리고 마지막 때 심판주로 오실 분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하나님이세요. 예수 믿는 우리의 하나님뿐이 아니라 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등지고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으로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임의대로 흥망성쇠를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급한 일을 당하면 이 우상의 잔재, 우상적인 사고방식, 우상을 섬기는 습성 이런 게 드러나는 게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상 앞에 무릎을 꿇고 조아리고. 이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시편 16편 4절에 보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을 더할 뿐이라 그랬어요. 우상을 섬기느라 온 몸과 마음이 수고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뿐입니다. 우리 가정은 우상 숭배할 때 얼마나 피곤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으니까 부적 덕지덕지 붙었던 거 다 떼버리고 신두장지 다 깨트려버리고 그런 자유함이 있었어요. 이게 예수 안의 자유예요. 그분이 진리인데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자유와 육적인 자유를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정녕 하나님만이 인류 역사의 유일한 주관자요 통치자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섬들아 민족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잘난 체하는 자들아, 똑똑한 척하는 자들아, 권력 있다고 나대는 자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라. 우리가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면 그분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작은 잔지를 발견하게 돼요. 능력의 하나님을 보면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하고 나약한지를 발견하게 돼요. 거들먹거리며 거드름을 피우는 사람들 왜 그러냐? 아직도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래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건방을 떠는 거예요. 거들먹거리고 진정으로 위대하신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로 본 사람이라면 사도 바울처럼 자기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고 그리고 얼마나 못나고 부족한 사람인가를 뼈저리게 깨닫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지요. 가까이 나와서 변론하자. 이사야 1장 18절에도 오라 나와 변론하자. 이 변론이라고 하는 단어는 법정 용어입니다. 시시비비를 가려보자는 거예요. 너희들이 툭하면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너희가 좋아하는 그 우상이 참 신인지 나 여호와가 참 신인지 한번 시시비비를 가려보자, 따져보자는 겁니다. 변론의 목적은 죄와 패역을 낱낱이 밝히 드러내고 그리고 우상과 하나님의 우열을 가려보자는 것입니다. 2절에서 바사왕 고레스를 들어서 열국의 교만과 유다의 죄를 처벌하고 정복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바사왕 고레스를 들어서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그렇게 초강대국이었던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허락치 않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니까 여기 파사라고 하는 나라의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켰다라는 거예요. 고레스 왕은 유명한 왕입니다. 그가 느헤미야의 안색이 나쁜 걸 보고 무슨 걱정 근심 있느냐? 예, 왕이요, 우리 조국에 하나님의 전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데 오랜 세월 지나면 70년 바벨론 포로 기간에 똑똑하고 잘나고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 다 포로 잡아와가지고 그 성전이 방치되면서 훼파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기 와서 왕의 총애를 받고 편하게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졌고 하나님의 성전이 훼파된 것 때문에 근심하나이다. 그랬더니 느헤미야에게 돈을 주고 수축할 재정과 사람을 딸려보내서 1차 귀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왕이 고레스 왕이에요. 얼마나 훌륭한 왕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느헤미야 선지자와 같은 마음이 있나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영광을 우선순위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나요? 결국 하나님은 고레스를 들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잡혀가다 1차 귀환하는 역사를 고레스를 통해서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말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화복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에 병들고 건강하고 살고 죽음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걸 믿는 자가 살아계신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은 열방을 임의대로 지배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열국과 유다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 우상을 만들어 의지하는 우를 범하고 맙니다. 하지만 이들이 만든 우상은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고 고레스를 대적하기 위해 동맹을 결성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하고 말아요. 무엇을 보여주느냐? 환난 날에 피할 곳은 하나님 품이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피해야 된다는 사실이고 우리의 모든 위험과 두려운 요소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일이 최선책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참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방들과 이방 나라들을 향해 우상의 허망함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양의 목소리를 바라시는데 그게 8절에서 20절 내용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8절로 14절에 보면 당신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실어버린 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하거나 버리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10절에 보면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주리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정도 하나님의 손이 붙들어주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업장도 하나님이 붙들어주기를 축원합니다. 직장도 붙들어주고 건강도 붙들어주고 자녀도 붙들어주고 교회도 붙들어주고 나라도 붙들어주고 하나님이 붙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붙는 손을 뿌리치지 마십시오. 어린애들이 철딱선이 없을 때 할아버지가 붙들어준다고 그러면 아 싫어요 할아버지 내가 혼자 갈 거야 혼자 갈 거야 까불다가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가지고 한번 팍 거꾸러지면 에 하고 울고 까져가지고 상처나고. 그러나 힘 있는 아빠나 할아버지나 엄마나 손목을 딱 잡고 가면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다가도 탁 낚아채면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 자기 혼자가 되면 고꾸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갈 때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오른손에 딱 잡히기만 하면 낭패를 겪지 않게 하고 위험을 면하게 하고 실족하지 않게 하고 그래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을 붙들리라. 이 오른손이 뭘 상징할까요?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왼손잡이들 많지만 대체로 오른손은 힘을 상징해. 성경에 오른손 오른손 하는데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시편 40편 1절에 보면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서 하나님께서 끌어올려 주시겠다.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여러분을 끌어올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끌어올려 주시고 직장도 끌어올려 주시고 건강도 끌어올려 주시고 아멘하는 자에게 주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할지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아멘이 나올 수 있지만 그걸 못 믿으면 노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자신의 원수 나라들을 물리치는 역사가 온다고 15절로 16절에 지금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를 하찮게 보고 너희를 우습게 보는 대적들 너희에게 힘을 주어서 그들을 물리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오늘 여러분 영적으로 사단을 이기시고 마귀를 이기시고 귀신을 물리치는 그런 권세를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91편 6절 7절 8절 계속해서 보면 10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셔서 젊은 사자와 독사를 발로 누르는 그런 권세를 준다고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능력과 권세를 행사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세상 살맛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17절로 20절에 당신께서 친히 택한 백성을 위로하고 그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원수로부터 지금 보기에는 아주 하찮아 보이고 지렁이 같이 나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마치 가장 친한 친구의 아들처럼 소중하게 여겨준다는 거예요. 친근감 있게 대해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두 번 다시는 자신들을 괴롭히는 원수들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12절에 말씀합니다. 또 11절에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수치스럽게 하던 이방 원수들이 자신들이 행한 대로 수치와 조롱을 당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충만한
능력과 권세 가지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복음의 능력을 발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17절에서 목말라 고통하는 자들을 위해서 사막의 못, 강을 내시겠고 샘을 파서라도 풍성한 생수를 먹이시겠다라고 말씀해요. 이는 결국 하나님만이 참신이신데 광야와 사막을 옥토로 바꾸시듯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 모든 환경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지금 뭐 사방에서 아우성 들이고 어렵다고 날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내리시는 그 은혜와 축복, 이런 걸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온 세상이 지금 뭐 자영업자, 소상공업자 힘들어 죽겠다고 난리예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게 하나님이 믿는 자를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처럼 우리 성도들은 뭐 물론 제가 모르는 아주 극도로 어려운 분들도 들어 있겠습니다만은 대체로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여유롭게 잘 극복하고 나가고 있어요. 난 하나님 앞에 이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환경을 바꿔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어려운 환경들. 내가 어제 들었어요. 저기 앉아있는데 나한테 보고도 안 하더라고. 그런데 자기네 사업자는 사업터에 빌딩 짓는다고 나가라고 그랬대요. 그런데 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비워줘야 돼서 그래서 땅을 사는 몇백평짜리에 뭐 빌라인지 뭐가 또 있고 한쪽에는 또 몇 층 건물이 있고 그래서 이제는 남의 집에서 아순소리 하는 그거 주인이 뭐 그랬다더라고요. 9억 주고 이제 샀는데 한 달에 월세 500만 원씩 받던 거래. 야 이거 나 그래서 그런 거 하나 있으면 수지 맞겠다 싶더라고. 여러분도 그런 거 하나씩 사요. 노후 걱정하지 말고 9억 주고 하나씩 사가지고 그러고서 월세 받아 먹어요. 그냥 월급 500만 원 받는 거랑 똑같잖아요. 이게 전화위복이야. 옥조여서 압박하는 데는 야속하고 원망스럽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압박할까 싶지만 지내놓고 보면 은혜야. 이게 은혜. 은혜. 어느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향남 쪽에다가 500평이라든가 거기에 뭐 건물인 것도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사연을 깊이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이거 잘 되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면 시기도 조절하고 방법도 알려주고 환경도 만들어주고 사막에서 샘이 돋게 하시고 사막에서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바위에서 샘이 돋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가 기죽을 이유가 없지요. 의기양양하게 믿음의 기백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당하게. 할렐루야. 기죽지 마세요. 여기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멸시하던 자들이 지가 조롱하고 멸시하던 대로 이방인들이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스갯거리가 되고.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비웃고 조롱한다고 실망할 거 없어요. 낙담할 거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알아서 손 쓰실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하실 거예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 주님만 바라보세요. 한 번은 제자들이 배 타고 건너편 마을로 보내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기도하다가 가시는데 물 위를 걸어가시는데 가만히 보니까 유령이 나타난 줄 알고 기절초풍을 하다 기자리 벌벌벌벌 제자들이 떨고 있어요.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주여 주시어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그것도 제자 가운데 열심히 있는 베드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게로 걸어와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요 예수님처럼. 그런데 그것도 잠시 보이던 주님은 시선에서 떠나버리고 좌우에서 철렁거리는 높은 파고의 바다를 보니까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빠져들어가요.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그를 건져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오늘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못 믿는 게 문제예요.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는데 아직도 반신반의하고 있어요. 필요할 때는 믿는, 유리할 때 믿는 것 같다가 조금만 마음대로 안 되면 하나님은 온데간데없이 팽개쳐버리고 제멋대로 행동하면서 왜 하나님이 보상 안 하느냐고, 왜 하나님이 해결 안 하느냐고 원망 불평할 때가 많은데 믿음이 적은 자예요. 요즘 같은 시기야말로 주님 바라봐야 살 소망이 나요. 주님 바라봐야 우리가 용기를 얻을 수 있고 담대함을 얻을 수 있어요. 사방에 우리를 위협해요.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믿음 달라고. 큰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도요, 큰 믿음이야 돼요. 바다에 항해하는 배도 몇십만 톤짜리는 그까짓 건 무슨 뭐 태풍 때문에 가끔 피항했다는 얘기는 있지만 무슨 파고가 10m가 오고 5m가 파도 치고 이래서 그런 배가 멈추는 법이 없어요. 그냥 유유히 파도를 가르고 가요. 그런데 작은 배들은 파고가 3m만 돼도 못 떠요, 뒤집어져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배를 가지고 이 큰 믿음을 가지면 좌우에 막 회오리가 불고 파도가 치고 물결이 치고 바람 불고 그래도 유유히 주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작은 시련 앞에도 헤딱거리고 촐랑거리고 위태위태하고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큰 믿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지부동하는 믿음. 오늘 약속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어느 신이 환난 날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며 원수 대적들의 손에서 구원을 베푸시고 그것도 부족하여 필요한 모든 것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겠습니까? 시편 23편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바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나를 감싸고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어떤 시대를 만나도, 어떤 환경을 만나도 나는 해받을까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보호와 그리고 주님의 지켜주심과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 사실을 분명하게 상고해 보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정녕 참신이지 않느냐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얼마 후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갈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조금 뒤면 이제 잡혀갈 판이에요.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면서 너희 죄값을 내가 추궁하기 위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했지만 그러나 아주 실어버린 바 되지 않고 아주 복양하라 버리지 않고 너희들 내가 끝까지 함께한다, 이 말씀이에요. 끝까지 함께한다. 그러니 포로로 잡혀가도 버리는 게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잠시 여러분의 육체에 병이 들고 사업이 위태위태하고 직장이 위험위험하고 이럴지라도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10절, 13절에 두 번씩이나 의로운 오른손,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쁜 조건과 환경도 바뀌어져요. 우리가 어릴 때 그런 노래만,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사막에 꽃이 핀다는 거예요. 사막에 샘이 되어 물이 흐른다는 거예요. 이런 때야말로 이런 은혜가 필요한 때 아닙니까? 지금이야말로 이런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때 아닙니까? 사막까지 황량한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샘이 솟게 하고 물이 흐르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원수관계가 화목하게 하고 맹수관계가 뒤틴구는 이런 환경의 변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이것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은 유대인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오고 오는 세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위로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구원이라는 수동적인 측면을 넘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유다가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리게 될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영적이고 상징적인 것인데 실제로 유다를 하나님이 그렇게 대줬지만 예언적인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심으로 그분이 결국 복음을 가지고 온 세계를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걸 예언했는데 그것이 성취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승리, 선민 이스라엘의 승리를 약속하심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를 목전에 둔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때에 주어진 징계와 위로는 선민 이스라엘이 받아들이냐 마느냐를 떠나서 온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고독과 고통과 고난이라는 삶의 현실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통과 고난, 이런 고독,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마음의 평화가 있어요. 그래서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내 마음을, 내 가정을, 내 사업을, 내 직업을, 우리 교회를 덮으소서. 이런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평화가 있어요. 그럴 때 기쁨이 있어요. 그럴 때 감사가 있어요. 그럴 때 행복이 있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선택의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이제 선택하십시오. 아직까지도 세상과 우상에 한 발을 디뎌놓고 여호와 하나님 쪽으로 한 발을 디뎌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시들푸들하는 신앙을 계속 가질 겁니까? 아니면 유일하신 구원자 하나님 쪽에 발을 굳게 딛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을 것입니까? 여전히 세상에 발을 깊이 디디고 시류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흔들거리는 불완전한 신앙을 가지시렵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21절로 29절에서 열국의 우상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상들이 참신이라면 장래일을 말해봐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화복을 내려봐라. 여기서 분위기는 우상을 향해 하시는 말씀 같지만 우상 숭배를 하는 유다와 열방을 향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양다리 걸치고 줄다리기 하고 줄타기 하고 있는 우리를 향한 메시지라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연약한 믿음 가운데 반신반의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우상 중 과연 누가 더 참신인지 분별하고 결단하라는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18장 21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 엘리야가 당시 아합왕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방 여자와 결혼함으로 인해서 그가 가지고 왔던 바알신 온 나라의 바알의 신당을 세웠고 바알의 우상 숭배를 권유했고 강조했고 이러다 보니 하나님의 선민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엘리야는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선민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상을 섬길 수 있단 말이냐. 자 너희들 선택해라.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면 하나님을 선택하고 우상이 참신이면 우상을 선택해라. 언제까지 양다리 디디고 갈팡질팡하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양다리 짚고 갈팡질팡하시렵니까? 언제까지 흔들리는 믿음 가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여 흐느적거리실랍니까? 우리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한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절대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발을 깊이 디디고 주님의 인도받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셔서 반드시 승리하고 구원의 영광을 얻는 성도 여러분 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를 통하여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인내로 극복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